아이고 아이고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유 빨리 퇴근해야지. 아내하고 우리 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야. 아유 오늘 야근은 너무 힘들다니까. 아 근데 시간이 몇 시지? 어이 벌써 새벽 5시 47분이네 아유 아유 그나저나 어 뭐야 왜 컴퓨터가 켜져 있는 거지? 어? 아 맞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보라 인턴도 같이 야근하기로 했지. 아유 아유 그 보라 인턴 어디 간 거야 이거? 어? 이거 책상 아래에 숨어있나? 아유 어디 갔어 이거? 프린터기에 숨어있나? 어? 어디 갔니 너? 보라 인턴? 보라 인턴? 아야! 아유 보라 인턴 이거 어? 일은 안 하고 이거 더 자빠져 차고 있구만. 어? 보라 인턴? 아 됐어. 보라 인턴 일어나 일어나. 아 놀래라. 아 과장님. 어, 저 진짜 열심히 다 했어. 이거 봐봐요. 이거 서류도 다 제출했고요. 알아요 확인해주세요. 아, 지금 몇 시예요? 서류에 진한 침 냄새밖에 안 나는 걸 정말 다 한 거 맞아. 아니에요 오해요. 아유, 어쨌든 그러면은 오늘 시간이 늦었으니까 컴퓨터 끄고 퇴근하자고. 아 벌써 그 시간이 됐어요? 내가 컴퓨터 내가 끌게. 컴퓨터 끄고 아야 이제 퇴근하도록 하자. 아 과장님 저는 이렇게 꺼진 회사 안을 보면 항상 무서워요. 뭐가 나타날 것 같아서. 그런 거 없어. 우리 회사는 안전하거든. 확실해요? 아이 그럼 귀신 같은 게 어디 있나? 어? 아야. 자 그러면은 과장님? 이제 제가 아직도 인턴으로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뭐지? 인턴이 다 그럼 네가 뭐 정직원이나 될 줄 알았나? 어? 아하하하 농담이에요 농담. 자 우리 이제 그러면은 집으로 퇴근하자고. 아 빨리 가요. 빨리 씻고 자고 싶어요. 아이 그럼 그럼. 아 주말 이제서야 주말이 이제 시작이네요. 아이 그럼 이제 내일부터 즐거운 토요일이야. 나는 아내랑 딸이랑 내일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어. 저는 남자친구랑 신나게 놀아보려고요. 어이 그래 어이 그래 그래 뭐 내일 뭐 즐거운 토요일이니까 말이야 마음대로 하라고. 자 이제 집에 가자구나. 1층 누르고 안녕 주말 동안 잘 있어라. 이렇게 시작된 미스터리한 엘리베이터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 엘리베이터의 비밀은. 아 이제 퇴근이구나. 문이 열렸네. 집에 빨리 가야겠다. 어 이거 뭐야 어 아직 퇴근 안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 이거 목 없는 귀신들이 엘리베이터 방 안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니? 건방지게 나도 껴주게. 과장님 자세히 보니까 저 공이 얼굴이에요. 아니 내 슬라임인데. 아 그래요? 말좀 귀여운 액체 괴물을 가지고 놀고 있구만. 사람들이 그래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옛날에 학창시절에 운동을 해서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많았다는 게 생각이 나는군. 근데 과장님 1층 누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 이럴 수가. 아 뭐야 아이고 잘못 눌렀나 보네. 다시 내려가면 되지 뭐. 아 과장님도 참 이번에 퇴근을 해서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을 거라고. 퇴근이다 이제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뭐야 내가 알던 1층이 아닌데. 아 과장님 또 몇 층을 누르신 거예요? 아 난 분명 1층을 눌렀는데 말이야. 이거 뭐야? 이게 뭐예요? 우리 회사 건물 안에 이런 것도 있나? 뭐야 연구소 뭐지? 아니야 연구소? 연구소인가 봐요. 연구실 직원이 아직 퇴근 안 했네요. 연구실에 물이 쏟아졌다. 큰일 났다. 이거 뭐야? 뭐야? 연구실 사람들이 점점 연구 뭐야 이거 연구로 나가 뭐야? 빨리 엘리베이터 들어요. 이러지 말게. 빨리 탈출해야 돼. 아무래도 우리 회사 건물이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꿈은 아니죠? 저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니죠? 나 한 대 때려봐. 찰싹. 아픈데? 이거 과장이 얼굴 이렇게 세게 때려도 되는 건가? 볼이 빨개졌어. 아니에요. 뭐야? 캠프파이어를 즐기고 있잖아요. 쫄라맨들이 캠프파이어를 즐기고 있는데 여기는 물 밑에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있는데? 저기 물고기들도 있어요. 거북이도 있고. 와 귀엽다. 근데 이럴 때가 아닌데 우리는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런 이상한 데서 계속 내려가는 거야 이거? 과장님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넴 그 이거 소문이었거든요? 괴담이었는데 넴 5시 반 이후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넴
이렇게 저주에 걸린다고? 이상한 층으로 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유, 이럴 수가. 그럼 우린 집으로 못 가는 건가? 아마 우리는 갇힌 것 같아요. 아, 다른 차원의 네. 세계로 왔어요, 우린. 이러다가는 나는 아 이러다간 이러다간 이 괴담이 현실이었다니. 와 귀여워. 이런 곳이라면 난 평생 살 수 있어. 아, 저 무서운 달걀 귀신이다. 아, 이거 햄스터예요, 햄스터. 에이, 이쁘다. 고양인데 햄스터가 아니고 고양이 아니야? 고양이에요? 햄스터 아니에요? 고양이가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고 있어. 꼬리가 있는 거 보니까 고양이네요. 귀엽당. 아, 귀엽당. 쓰담쓰담.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왜 이런 게 나오는 걸까? 아니, 그 괴담이 현실인 것 같아요. 글쎄, 일단 뭐 계속 내려가 보면 뭐 나오지 않을까?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아직까진 뭐 이상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아, 그럼 언젠가는 우리 집이 나올지도 모르잖아. 계속 쭉 내려가 보자고. 어? 엘리베이터 고장났나? 아니, 이거 뭐야? 어디 집이야, 이거? 우리 집은 아니에요. 이거 배 아닌데 배? 우와, 배 아니잖아. 아, 그래, 돌고래도 있어. 돌고래도. 와, 나 돌고래랑 놀래. 우와. 이럴 수가. 나는 내 이름은 임피 해적왕이 될 거지. 드디어 회사 생활을 때려치고 원피스 해적왕이 되는 건가? 과장님, 여기 돌고래가 너무 이뻐요. 돌고래, 그래, 돌고래. 와, 이거 물속이 이렇게 이뻤던가? 우와. 우와, 다시 돌아왔다. 꿈이었구만. 신기하다. 와, 이거 되게 재밌네. 이 엘리베이터도 평생 살아도 되겠는걸? 먹을 것만 있으면. 아, 근데 저는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요, 가장님. 아, 그런가? 남자친구한테 빨리 가야 된다 말이야. 뭔 말이지?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꺼내는 거지? 아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데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과장님 입냄새였어. 아니야. 이게 가장 미스테리였거든요, 저는. 아니야. 이건 뭐야? 가오리인가? 나방 아니에요? 이거 한번 클릭해보게. 포켓몬이다, 포켓몬! 포켓몬이라고? 아니에요? 클릭 한번 해봐요. 클릭했더니 점점 커지는걸? 이게 바로 포켓몬 키우기인가? 그런가 봐요. 더 크게, 더 크게. 더 커져라. 더. 와, 꽉 찼다. 와, 엄청 커졌다. 얘 이름은 뭘까요? 얘 이름은 글쎄. 버터플라이? 글쎄. 진짜 미스테리한 엘리베이터네요. 재밌는 재밌는 구간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자면 이쁜 여자가 많은 뭐 그런 엘리베이터 신도 좋고. 미호 사모님 듣고 계십니다. 아니, 여기 뭐야? 와, 여기 꽃이 있어요. 이거 봐봐. 헐, 이거 봐봐. 이게 뭐죠? 이렇게 보니까 눈, 코, 입. 눈, 코, 입이 있는 걸로 봐서. 이렇게 또 시야에 따라서 또 달라, 생김새가. 눈, 코, 입이 있는 걸로 봐서 과장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요? 눈, 코, 입이 있는 거 있으면 뭐 다 똑같이 생겼죠. 아니에요, 저거 과장님. 나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 원빈인가, 뭐 강다니엘인가, 나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소리도 많이 듣는단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냥 눈이 똑같이 있고 코가 똑같이 있고 입이 똑같이 있는 걸 보고 그런 거예요. 그 방탄소년단인가 뭔가. 닮았다는 소리 듣기 요즘에 바쁘다니까. 다 들고 일어나라, 아미들이여. 인과장을 처단하자. 근데 댓글 악플 금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미스테리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데서 어떻게 탈출하냐. 그러게 말이야. 아니? 과장님. 엘리베이터가 멈췄어.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반이 나 걸려버렸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전화해야 돼. 띠띠띠띠띠. 여보세요? 저 여기 엘리베이터가 멈췄는데요. 이거 치킨집 아니야? 치킨집에서 전화 온 거야, 방금? 제가 아는 번호는 치킨집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치킨 한 마리 시켜봐. 나 여기 양념치킨 한 마리랑요.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요. 네, 여기 회사 건물 안 그 엘리베이터입니다. 거기서 이제 오시겠지? 오시겠죠? 좋았어. 이건 뭐지? 아니, 저 공룡알이 알 같은 게 있는데? 알을 밟지 말래요. 알을 밟지 말라고. 그럼 밟아줘야지. 밟아. 제가 깨트린 것 같아요. 거북이 알이었네. 거북이 엄마네요. 미안해.
거북이가 화났어. 아이 부셔가지고 화났네 거북이가. 우리 이 거북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가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거북이야. 안돼 네. 거북아 행복하게 잘 지내. 거기서 잘 지내. 아르 미안해. 아르 밟았더니 거북이 엄마가 나오셨네. 화가 났나 봐요. 화날 만해. 미안해. 이번에 또 뭘까요? 아니? 오, 저기 상자가 있구만. 빨리 가봐야겠어. 훗. 조심해요, 과장님. 아! 훗. 아, 이렇게 엔더눈이 있네. 이거 뭐지? 엔더눈, 또, 좋은 거예요? 아유, 글쎄,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아, 과장님, 근데, 점프를 진짜 잘하신다. 아이, 그럼. 엄청 잘하지. 아 저는 못하겠어. 아 또 죽었나? 어? 또 죽었구만. 이 엔더니 뭐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잘 쓰도록 해야겠군. 자 이번에는 어떤 것이 엘리베이터에서 튀어나올까? 와 과장님. 어 엘리베이터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뭐야? 아니 몰라 나도 엘리베이터에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네? 어 1층 눌러보자. 어? 이게 진짜 엘리베이터인가? 어 드디어 우리 집 뺄 수 있는 거예요? 글쎄 왜 안 내려가지? 어? 빨리 내려가자 빨리 엘리베이터야. 빨리 가자. 엘리베이터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을 줄이야. 어? 내려갈 건가? 오! 안돼! 우리 여기서 평생 갇혀 지낼 거예요. 아니 평생 여기서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사는 건가? 아, 이럴 순 없어. 아, 빨리 나갈 아니. 방법을 찾아봐야 돼. 안돼. 좋았어. 아버님. 아니 이거 지하철이잖아. 지하철을 타자. 아 누가 막아놨어요. 아. 아니 어? 엘리베이터 안에 지하철이 있네. 야 이거 진짜. 기괴한 엘리베이터로구만. 너무 미스테리한 엘리베이터예요. 아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아 네. 아 도대체 지하철 하면은 어 그거 아니겠나? 뭐요? 어 지하철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철을 지하철이라고 한 거야. 아 진짜 아재개그. 지하 지하철이 철로 만들었잖아. 아, 그건 지하철인 거야. 지성. 아 정말. 과장님 왜 인기가 없는 줄 아세요? 헛. 그런 개그를 치니까 인기가 없잖아요 우리 인턴들한테. 아니? 어 아니. 아니. 어? 이건 뭐죠? 아니 이거 토스 기계잖아. 아 이거. 출출한데. 보라 인턴 이거 배고프다고 하지 않았나? 네 맞아요. 내가 토스에서 맛있는 식빵 하나 구워주도록 하지. 자, 좀만 기다리면 이제 나올 거라고 뿅 하고 나올 거야. 그럼 좀만 기다려봐. 뿅! 어, 나왔다. 맛있게 먹어. 아, 안 잡혀요. 어, 그래도 먹고 와. 어. 과장님. 아. 아, 과장님 왜 과장님 혼자서 엘리베이터 타요? 아, 보라 인턴이 먹고 있는 동안 버리고 가려고 했지. 아, 진짜 나빴어. 나빴어. 아, 또 엘리베이터도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난 알 수가 없다. 과장님. 넴? 과장님은 회사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됐나요? 아, 난 꽤 됐지. 한 2년 넘었나 그랬을걸.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구나. 아니! 어! 토끼다! 토끼들이다. 아, 토끼 안녕. 어, 토끼! 토끼 제가 죽여버렸어! 아, 야 토끼! 야 토끼들이 우리 공격하자! 살인 토끼였어! 아! 아, 네가 공격하니까 살인 토끼들이 날 문다! 아! 이러지마! 토끼들아 이러지마! 아, 토끼들아! 미안해! 토끼들아! 아 내가 볼 땐 요루루인 것 같아. 요루루를 때려주자. 야 비켜! 아 요루루가 토끼거든. 야 일로와. 아 날 괴롭히지 마! 과장님 딸인데. 날 냅둬! 오케이 좋았어. 아 진짜 무서운 토끼였어요. 무서운 토끼였어. 너무 무서워.
과연 이번에는 어떤 녀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를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아니? 새들이자 새! 아! 앵무새다! 어... 안녕! 새, 앵무새인가봐. 안녕! 어! 얘 말해요! 이야맨 과장님 바보! 이야맨 과장님 바보! 아 지금 방금 따라한다 따라해. 방금 앵무새들이 따라한 방금 말한 건가? 네,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절대. 야, 앵무새가 아니라 아닌 거 같은데. 아니에요. 미리 보라 이쁘다. 미리 보라 이쁘다. 봐봐요. 헐. 말도 안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새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아니 마인크래프트인데 어떻게 말을 했지? 자 과연.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좋았어. 가자. 가자. 띵동. 어? 아니 이럴 수가. 여기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어 뭐야? 우리 집이 깜깜이 되는 뭐야? 우리 집에 뭐가 쫓아오는데? 아 이러지 마세요. 어. 여맨님. 그거 여맨님 앞날. 이거 앞날 이거 내 미래라고? 보이시죠? 여맨님의 앞날. 이게 내 나의 미래? 깜깜하잖아. 한 줄기에 빛도 없어. 난 끝이야. 하지만 여맨님 제가 있어요. 저라는 희망이라는 탈출구가 있다고요. 어 거기 빛이 보이는구만. 아 빨려 들어간다. 짜잔. 와 내 미래에서 내 깜깜한 미래를 구제시켜줘서 당신은 역시 최고야. 아, 이게 니니 인턴이라고요? 아 이거 어차피 너 내일이면 잘려. 아 왜요? 사장님이 너를 싫어하신다고. 왜요? 제가 뭐 했는데? 그냥 몰라 나도. 아니! 어? 이게 뭐죠? 오! 오! 나의 원펀맨! 오! 와 과장님 진짜 원펀치! 세다! 투펀치! 쓰리펀치! 좋았어! 아니 계속 파지는데 이거 어디까지 가려나? 와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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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뭐야? 과장님 방금 뭐였어요? 완전 낚시였어. 점점 파지더니 함정이었다고. 함정. 어? 완전 무서운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 이런 게 있구만. 어? 거참 이상한 게 있구만. 아 진짜 이 건물 진짜 이상하다. 진짜 이 회사를 때려치던가 해야지. 나도 이 회사를 때려치면 안 돼. 우리 집 대출금이 5년이나 남았다고. 어? 큰일 났네요. 아, 난 때려칠 수 없어. 너 혼자 때려치게. 과장님 그거 아세요? 뭐? 저 사실 이 건물 주인 딸이에요. 아 네가 당신의 사장님이 딸이구나? 아 사장님도 사장님 진짜 못생기셨다던데 너가 그래서 못생겼구나. 어, 무슨 소리예요. 과장님 여기 거울 보세요. 거울 일로 와보세요. 헉? 야 이거 인물이 헌하구만. 역시 과장님은 너무 못생기셨어. 아 이 변기통에 안정 안정 쌓아야겠다. 아 뭘 쌓아요. 저 여자예요. 아 오줌 묻히고 온 거 아니죠? 아 그래도 이게 엘리베이터가 참 친절한 거 같아. 우리가 항상 갇혀있을까봐 어 소변하고 대변을 못 볼까봐 어 화장실 타임도 가져준 거 아니야? 저 쉬었어요? 아니 아 들어 진짜 급하게 나왔거든. 좋았어 가자. 뿅. 아니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곳이지? 사람들이 쓰러져 있다고요? 어? 어? 버튼 있어. 버튼 눌러봐. 뭐죠 이게? 뭐지 뭐죠? 이게 뭐죠? 뭐가 방금이라도 나올 것 같은. 과장님. 응? 여기 너무 깜깜해요. 저 무서워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을래요. 너무 무서워요. 이게 진짜 뭐 하는 곳일까요? 이 버튼을 누르면 천둥번개 하시는데. 오 이게는 뭔가 이상한 곳인 것 같습니다. 천둥번개 맞아서 타서 죽은 사람인가? 아 그러네. 아 무서워. 천둥번개 맞아서 탔네 사람들이. 아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아유.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운 일들이야. 좋았어. 다음에 어떤 아니 핑크색이 있잖아. 아니 케이크들이 있어. 좋았어. 아니 고양이 발이다. 고양이 발. 아 저 진짜 핑크색 완전 좋아하는데. 오케이.
점프해서 고양이 발들을 먹으면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건가? 5초밖에 남지 않았다. 다 먹었다. 클리어. 와. 어? 안녕 고양이 소녀. 아 너무 귀엽다. 너 기릴 언니? 말을 안 하잖아. 고양이 소녀를 만날 수 있군요. 아 안녕. 아 여기 내 고양이 발을 봐봐. 나 고양이 발 있다. 어? 야, 그 있잖아요. 안녕? 과장님. 음? 과장님 그거 요즘에 유행하는 냠냠냠냠하고 그 노래 알아요? 아 그 노래 알아. 빨리 해봐요.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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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이 건조대 물이 막 차오르고 있는데? 에? 아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꽉 찼다. 이상해요. 깜깜해. 깜깜하고 뭐 나오는 거 아니죠? 무서우니까 이러고 있어야지. 좋은 생각. 좋은 생각. 과장님. 응? 아 이러 오지 마요. 저 있는 거 들키잖아요. 응. 아 다 찼다. 아 어쨌든 이상한데 우리가 갇힌 건 사실이구만. 아무래도 우린 나갈 수 없을 것이야. 그러면 밥은 어떻게 하죠? 뭐 밥 나오는 구간이 나오겠지. 아 아까 내 토스트처럼요? 안녕 크리퍼야. 아 얘가 크리퍼라니. 뭔 말이지? 다음 이야기. 네. 신나는 노래라고만. 크리퍼들이 우리 깜짝 놀래켜줬어. 과장님 젊었을 때 좀 노셨나봐요. 춤 좀 잘 추시는 거 보니까. 아니야 나 가정적인 남자라고. 다시 며며며며며 노래 해주세요. 아 너 줄게. 자 F를 눌러봐. F. F. 한쪽 들어 또. 오호. 오. 명명명 명명명 명. 귀엽잖아. 아니. 셀카 한번 찍어. 누가 봐도 공포 맵이야 이건. 눈이 있어 눈. 보여? 저 지금 바빠요. 셀카 찍느라. 이거 SCP 노래다. 눈이야 눈. 과장님 저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사진? 셀카 찍고 있니? 네. 대체 뭐하는 맵일까? 아이 이제 뭐 신기하지도 않네요. 우리 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과연? 과연? 아니? 뭐지? 과장님. 응? 과장님. 응? 아니? 아니! 뭐야? 과장님, 저 무서워요. 아니! 의자, 책상.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어. 과장님. 뭐야? 이거. 전화가 왔는데? 회사로 뭐야? 돌아왔어요. 다시 회사로 돌아왔네? 뭐야? 와. 왜 회사로 다시 돌아온 거지? 과장님, 벌써 시간이 4시간이나 흘렸어요. 정확히 3시간 반. 9시잖아. 헐, 뭐야 여기. 그러면 우리 아침 다시 출근한 건가? 아침 시간이 돼서? 아, 내 주말. 아이고, 뭐야 다시 회사로 돌아왔네. 이거 악몽 아니야 이거? 꿈꾼 거 아니냐고. 아이 젠장. 과장님 이게 무슨 일이죠? 노래도 들 수 있네. 아예 모르겠다. 아예 다시 집에 가자. 과장님 저 엘리베이터 더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아 이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 집으로 빨리 다시 가야겠어. 안돼. 뭐야 진짜? 아 어쨌든 저희는 아무래도 이 회사 건물에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서 다시 회사로 돌아오겠죠. 아유 망했다.
아 인턴! 네 다시 과장님 안, 다시 앉게 일 시작하지.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회사 승진을 노려본다. 안돼 가자 일하러 간다. 가자. 자 이번에 사장님한테 잘 보여서 이번에 승진을 보여보는 거야. 일 가자. 안돼 과장님 절로 가 빨리.